사육장이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이거 몇 마리 안 되는데 이게 여기에 수천만 원 지금 쓰신 거잖아요. 지금 애들 퀄리티가 다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진짜 장큰님 완벽한 신혼집이래요. 아니 우리 채널들 다들 이 상태가 좀안 좋으신 것 같아. 되게 완벽한 신혼집이에요. 이게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파충류 사는 곳이지. 진정하세요. 좀 정신 차리세요 지금. 자, 다음은 김건우님. 아우, 이거 100km 거리에서 뱀 입양하러 왔습니다 해서 이제 커플 두분 나와서 엄청 다정하게 찍은 거 있잖아요. 예. 헤어지면 제가 이 영상 지워준다 했는데 아직 안 헤어지신 것 같아요. 연락 없더라고요. 자,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파충류 소소하게 키우고 있는 26살 김건우입니다. 사장님 유튜브 출연한 적 있고 저희 집 개천을 자랑해 보겠습니다. 아, 적어주셨네. 자기가 출연했다고. 근데 사연이 끝이네요, 이게. 예. 요즘에 이렇게 손에 들고 찍는 게 트렌드더라고요, 보니까. 오, 파이드. 아, 이거 우리 샵에서 입양해가지고. 만나고 계세요? 예, 다행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헤어지지 마세요. 영상 찍으면 저그 수익 날라가거든요. 아니, 농담입니다. 죄송해요. 아니, 근데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시더라고. 참고로, 이 볼파이톤 제가 알기로는 여자친구분이 선물로 사주신 거예요. 저희 샵에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거 파이드가 뭐 엄청 고가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인들한테 싸진 않습니다. 근데 여자친구분이 선물 주셨더라고요. 와, 원래 샵 들어올 때 커플이 들어오면 남자나 여자나 둘 중에 한명 얼굴이 썩어 있어요. 한 명은 거의 막 도살장 끌려오던 표정으로 막 썩어서 들어오는데 이두 분은 해맑게 웃으면서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 이분들 여자분들은 아니다 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던 분, 여자친구분들 있으시고 이렇게 멋진 개체도 있으시고 부럽다. 우와, 알다브라다. 등갑 관리 쩌는데요 이거? 알다브라 이렇게 등갑 관리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습도 관리를 잘해줘야지 이렇게 피라미딩 없이 잘 자라는데. 너무 이쁘다. 진짜 잘 키우셨네요. 일단 김건우님 사연 너무 감사했고, 자, 다음 분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건우님. 유튜브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저는 경남 진주에서 페트에게코 조그맣게 기르고 있는 22살 청년입니다. 조그맣게 키우고 있다는데 지금 이 사진 뒤에 렉 사육장들 뭐죠, 이거? 이게 조그맣게예요, 지금?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산에서 도마뱀 잡아오시곤 했는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파충류 쪽에 취미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 아버지 때문에. 작년에 첫 번식을 성공해서 본격적으로 페트에게코 시장에 발을 담궈 보려 합니다. 예, 보네로 마지막 사진은 콩벌레입니다. 아, 콩벌레 또 나와요, 이거? 한번 볼게요, 사진. 와, 씨. 작게 키우는 분이 아닌데 진짜 이쁘다. 근데 이게 색깔이 사람의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알록달록하게 이쁘다, 그죠? 뭐지 이거? 태극기 왼쪽 가슴에 선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야, 애국심이 정말 투철한 분이시네요 진짜. 애국 페테일. 사육 환경 되게 깔끔해요 진짜. 태극기 너무 멋지다. 이 태극기 사진 때문에 일부러 보내주신 거죠? 아, 이건 애기들 해칭한 거 대박. 근데 하나같이 애들 다 건강해 보여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어, 뭐예요 이거? 아, 이게 콩벌레예요 이거? 이게 전부 다 콩벌레예요? 아니, 궁금했거든 이거. 콩벌레 이거 제일 비싼 거 이런 거한 마리 얼마쯤이에요 이거? 아, 내가 궁금해서 진짜. 이거 등각류 같은데 보니까. 진짜예요 이거? 아니, 이 콩벌레가 한 마리 30만 원이 난다고. 저 오늘부터 콩벌레 키우러 갑니다. 콩벌레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아. 와, 대박이다. 얘는 왜 넣었지? 이거 또 아마추어 리그에 또 보러 가도 아야 쉴 거야 아마. 이거 누군지 상도덕 없는 거짓 사연으로 또 여기서 자기 자랑을 하려고. 전주에서 볼파이톤 키우고 있는 초등학생입니다. 야, 사기를 치려고 해도 적당히 쳐야지. 아이고, 박사장님 65,000원 감사합니다. 아, 잠시 험담한 거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방금 전에 욕했던 거 정말 죄송하고, 사리사욕을 채웠는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치료. 전주에서 볼파이톤 키우는 초등학생이라고 하시네요. 예. 파충류 족인 걸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연관 검색어에서 파충류 톡이 안 나오고, 파충류 족으로 나와요, 지금. 지금 이거 좀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볼파이톤 시장 진짜 맥살 잡고 캐리한다고 해도 될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멋진 친구도 나오고 있는데. 와, 미쳤다. 마쿠넨 브릴림 쪽은 어나더 레벨이에요. 솔직히 우리나라에 있을 수 없는 애들이야. 얘들 가격이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격도 가격을 둘째치고 이걸 뽑아내려고 하면 진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이 친구들이 해냈어요. 와,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크레랑 리액션이 다르신데. 아니, 제가 볼을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크레, 아, 드림시클이구나. 맞다, 맞다, 맞다. 쓰리콤보 열성 조합이며, 이게 뽑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미 아부는 다 해놨는데 환불을 해달라고 하면 안 되지. 네가 양심이 있으면 그래도. 아니, 사장님 그러시면 안 되죠. 아, 근데 이 친구 진짜 멋지네요. 와, 이거 거의 국내에서 유일하게 다 뽑은 애들이죠. 아, 제네틱 스트라이프 콤보. 오. 와, 이거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와, 사진만 봐도 대충 아실 거예요 진짜. 요즘에 스네이크시티가 해외 업체 쪽에서 컨택이 많이 온대요. 너무 이게 어나더 레벨을 많이 뽑다 보니 근황을 제가 한번 들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월드클래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와, 아젠티파이드. 와, 진짜 멋지네요. 오, 이 사진 한 장에 지금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뱀 키우시는 분들 아실 건데, 그냥 외제 차한 대 나올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 돈을 떠나서 이게 이런 애들이 국내에서 나왔다는 게 미쳤다 이거. 야, 빠코님 오늘 후원도 정말 감사하고, 진짜 멋진 볼파이톤들 사진 진짜 우리 채널 또 빛내줘서 감사합니다. 이거 조만간에
또 한번 빠꾸님의 촬영 한번 갈 거예요. 예, 갈 거니까 저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와, 이분이 제 방송을 보고 계셨다고요? 와, 이분이 제 방송을 보고 계셨구나. 와, 영광입니다. 이분이 저희 채널에 나와주셨다는 게좀 영광입니다. 허프코리아 사장님이십니다. 우리 파충류 1세대 볼파이톤 수입 처음 하신 게 20년이 넘으신 우리 파충류계의 거의 뿌리 같은 분이세요. 영광입니다. 우리 채널에 출연해주셔서.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파충류 키우고 있어요. 전주에 계시는 브리더 분들에게 입양 및 입문했어요. 킴스에 방문하신 손님 영상에서 아, 볼파이톤이 불러왔을 때 급여하면 안 좋은 점을 배우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뭘 저한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지금. 와,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 덕분에 진짜 내가 멋진 개체들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 허프코리아 사장님이 만나 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좀 변태예요, 변태. 농담 아니고 허프코리아 사장님이 수입 경력이 20년이 넘으시는데 자기가 진짜 키우고 싶은 거면 엄청 깔끔하게. 와, 이게 또 진짜 이게 보세요. 이거 키우시는 개체 보면 정말 색깔이 특이해요, 진짜. 일반인들이 잘안 키우는 그런 모프만 셀렉해서 키우시는 분인데. 요즘에 취미로 또 볼을 키우시더라고요. 그 어제 영상에 나왔던 앱시 있잖아요. 에게르니아 앱시. 이분이 진짜 몇년 전에 키웠어요. 진짜 남들 잘안 키울 때. 정말 거의 우리나라 파충류계의 선두주자예요. 진짜 활동을 잘안 하셔서 그렇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저도 허프사장님 앞에서는 파충류 키웠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일단, 누추한 채널에 나와주신 허프사장님 정말 감사하고. 조만간에 한번 나오셔야죠, 채널에. 언제까지 그렇게 안 나오실 겁니까? 나와주세요.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자, 김동욱님이시고요. 자, 결혼하고 애는 안 키우고 크레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절하네요. 아니, 결혼하고 애를 키우셔야지 왜 크레를 키우고 계시죠? 신혼 8개월 차네요. 아, 어느덧 19마리까지 입양병이 왔답니다. 사진보다 퀄리티 되게 좋네요, 근데. 입양하신 총 금액이 몇천만 원을 쓰셨대요, 이분. 크레 시장 좀 무서워요, 요즘에 약간. 크레를 안방에서 키운답니다. 자기들이 살아야 되는데. 와, 이게 안방. 진짜 신혼집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이거 신혼집에 침대 옆에 사육장이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이거 몇 마리 안 되는데 이게 여기에 수천만 원 지금 쓰신 거잖아요. 지금 애들 퀄리티가 다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진짜 장큰님 완벽한 신혼집이에요. 아니 우리 채널들 다들 이 상태가 좀안 좋으신 것 같아. 되게 완벽한 신혼집이에요. 이게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파충류 사는 곳이지. 진정하세요 좀. 정신 차리세요 지금. 와, 장난이네. 대박이다. 이거 3차 용질 완전 온몸 다 덮고 있는데? 야, 퀄리티 개쩐다, 이거. 지금 끝날 시간 됐는데, 얘들 때문에 시청자들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 지금. 와, 박수. 이런 친구들 진짜 퀄리티 괜찮은 것 같아요. 진한 쪽은 되게 진하고, 밝은 쪽은 또, 등 쪽은 또, 3차 용질 엄청나게 멋지게 올라와 있고, 사람 번식보다 크레 번식부터. 에이, 정신 차리세요, 좀. 안녕하세요. 크레를 겨누리라니. 지금 봐도 지금 엄청나게 쓰신 분이구만 보니까. 야, 얘 도살 진짜 이쁘네요. 옆구리도 이쁜데 도살이랑 옆구리랑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서 되게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아. 나중에 편집본에 이분도 올려야 되겠어. 하라는 번식은 안 하고 크레를 번식하다니 이러면서.